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치 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죄송합니다. 제가 폐기 효능을 조금 더 보려고 미리 바르고 나왔습니다. 10분 전에 발랐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우리 피부에 진짜 지금 황사도 있고 봄철이라서 슬금슬금 기미나 잡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미, 잡티, 검버섯, 뭐 보습, 미백, 각질 케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방에 확 날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들기름 팩을 올렸었잖아요. 그랬는데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좋아요도 많이 달렸고, 그 다음에 댓글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해보시고 너무너무 좋다고 피부가 정말 맑아졌다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들기름 팩은 지난번에 해봤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들깨가루를 가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좋은 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들기름 같은 경우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그게 우리 피부에 기미나 검버섯 같은 거를 굉장히 잡아줘서 정말 피부를 환하게 하얗게 해주고 미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3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들기름이나 들깨를 많이 먹으면 피부 이 몸을 데워지게 하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 나오면 이게 또 백발 할아버지가 이 들깨나 들기름을 많이 드시면 정말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다시 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말을 한번 제가 바꿔봤습니다. 백발의 노인의 주름도 들깨가 다시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바꿔봤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좋고요. 그리고 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귀를 따뜻하게 하고 수험생한테도 굉장히 좋대요. 이 들깨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루테올린이나 그 다음에 로즈마린산, 폴리코사놀. 폴리코사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었을 때그 LED 콜레스테롤을 약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로즈마린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치매를 또 예방한다고 해요. 근데 루테올린은 저희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성분이고, 그 다음에 리놀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봄철 우리 피부에 또 햇볕이나 황사 먼지로 정말 우리 피부에 괴로운 이 피부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도 들어있고 거친 피부에 윤기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3, 뭐 토코페놀 등등등등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는 요 들깨가루로 우리 오늘 또 간단한 요렇게 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깨가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꿀이 있습니다. 요거 팩 하실 때 여러분들 우유나 또 요구르트, 요플레에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팩을 할 거고요. 일단 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티스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숟갈 넣어줍니다. 제가 해보니까 작은 한 숟갈은 조금 양이 적고요. 이렇게 큰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꿀은 제가 한 숟가락 일로 가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되직한 것 같은데 조금 하시다 보면 좀 이게 묽어지거든요. 그러면 피부에 너무 묽게 바르시면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되직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꿀을 넣어주시고 요걸 잘 섞어줍니다. 처음에 섞으실 때는 약간 되직한 듯한데요. 조금 섞어주시다 보면 그러면 묽어집니다. 아주 묽어지진 않지만 바르기 좋은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게 약간 들깨 가루가 이제
약간 분자가 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잘 저어주시면 그러면 약간 묽은 형태로 변해요. 그러면 피부에 바르기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들깨 기름으로 제가 팩을 했잖아요. 후기가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다음번에는 또 두 개 합쳐서 찍어서 이 팩을 했을 때 어떤 효능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꿀이 살짝 녹으면서 약간 이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안 떨어 요 정도 농도가 요 정도면 굉장히 바르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얼굴에 이렇게 일단은 발랐는데 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거나 아니면 이 숟가락 요 숟가락 뒤편으로 바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은 면적부터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턱은 다 먹어가지고 많이 벗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은 면적부터 좁은 면적까지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시고 25분 정도 있다가 이제 닦아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 팩을 하실 때 이제 우리가 팩을 하려면 피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팩을 하셔야 효과를 잘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번 제가 영상에 찍었었는데 흰자로다가 일단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약간 모공을 열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스크럽제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공 청소를 조금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팩을 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성질이 굉장히 꿀도 그렇고 들깨도 그렇고 따뜻한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팩을 하시고 올려놓고 계시다 보면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유익한 성분이 이 들깨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저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염증이 저는 이제 무릎이 아프고 이제 또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염증이 통증이 좀 있는 몸이라서 되도록이면 들깨는 조금 덜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덜 드셨으면 좋겠고요. 드실 때는 그리고 이렇게 팩 하시기 전에 반드시 목 안쪽이나 이 팔 여기 팔 안쪽에 항상 이렇게 개어서 여기다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꼭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그렇게 테스트 해보시고 그리고 마사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미나 잡티를 좀 흐리게 해준대요. 근데 지속적으로 하면 들깨나 들기름팩은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해봤는데 정말 제 피부가 너무 맑고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천연 오일로 정말 이렇게 팩을 하시면 피부 관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은 미백에 굉장히 좋은 그런 알부틴에 비해서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 그게 두 배 이상 굉장히 높대요. 그 활성이 높아서 두 배 이상. 그래서 미백에 저희가 도움을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리놀산이라는 거는 햇빛이나 황사먼지나 이런 모공 속의 노폐물을 빼주고, 그 다음에 지친 피부를 조금 되살려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도 거친 우리 피부에 정말 윤기를 주니까 이게 동의보감에도 정말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깨 같은 경우는 또 몸에 독소도 빼주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맛이 무슨 맛이 나냐면 약간 들깨는 독은 없는데 신맛이 약간 나요. 맛이 좀 약간 셔요. 그리고 이제 죽을 써서 이렇게 들깨 죽을 써서 먹어도 굉장히 이 영양이 풍부해가지고 노인이나 노약자나 수험생들한테 정말 좋은 영양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침이나 가래를 또 억제하는 그런 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들깨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얼굴에도 이렇게 발라서 도움이 되면 여러분들 정말 좋겠습니다. 어리버리한 하진이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엉성하지만 이렇게 팩을 하고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가 했던 그런 목련 꽃을 가지고 또 피부에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팩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련 꽃을 지금 요 책상 밑에서 지금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방에 지금 목련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들깨 가루 팩은 이 입자가 굉장히 살에 이렇게 탁 붙어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닦아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반드시 그냥 세안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티슈나 이제 스펀지 같은 거로 일단은 이 민감한 이 눈가나 이 코 옆에 이런 미세한 부분에는 좀 닦아내신 다음에 세안을 천천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들깨 가루가 이렇게 살에 붙어서 잘 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을 여기 준비해 왔어요. 제가 지금 이 팩을 한 지가 지금 한 25분? 뭐 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닦아내신 다음에 그러신 다음에 세안을 하시는 게 더 꼼꼼하게 이렇게 세안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만 닦아내도 굉장히 피부가 맑아졌죠. 여러분들 들깨 가루 이런 거 팩 자주 하십시오. 굉장히 좋아요. 정말 저는 진짜 아침에 시간만 있으면 제가 아침에 하고 출근하고 싶은데 아침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엔 제가 잘 못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권장합니다. 아이고, 옷에 살짝 묻었네요. 잠깐만요. 요거 좀 닦아내고요. 뭐 어리버리 영상이 뭐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피부가 정말 깨끗해졌죠?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요. 이제 이렇게 세안하시기 전에 들깨 가루를 조금 이렇게 없애신 다음에 그러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안을 하시면 더 꼼꼼하게 세안이 되셔요. 일단 저는 이렇게 물을 준비해 왔으니까. 물론 세안은 합니다. 저도 이제 나가서 영상 다 찍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고 세안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백도 미백이지만 진짜 이 땅땅해졌어요, 피부가. 굉장히 신축성, 이 탄력이 생겼고요. 그리고 들깨가루는 정말 제 피부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맑게 해주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짝 닦아내기만 했잖아요. 근데도 정말 촉촉하고요. 요런데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세안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셔요. 굉장히 맑고 피부가 일단 잡티가 이렇게 확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지금 대충 닦았는데도
지금 이마도 미끄러지고 피부가 진짜 도자기 피부처럼 정말 이렇게 광이 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이게 저 여기 형광등도 이게 환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만한 등 하나만 여기 앞에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피부가 정말 맑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진짜 여러 가지 이 천연팩을 하면서 천연 오일도 쓰고 팩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진짜 여기 기미에 엄청 도움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주름도 도움받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영상 보시면 깜짝 놀랄 게 저는 여기가 정말 이게 펴졌습니다. 여기가 진짜 여러분 또 저 때문에 하시고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정말 그런 분들한테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도 이렇게 냉동실에 보시면 들깨가루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저도 냉동실에 있는 걸 꺼내갖고 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두 번 정도 들깨 가루 팩을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피부도 제 피부처럼 이렇게 맑고 또 기미, 잡티, 검버섯 이런 거 싹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오늘은 이렇게 들깨 가루를 가지고 또 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썸네일을 하나 남겨야 되겠습니다. 너무 예뻐서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목련팩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